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골프TV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그립. 그립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그립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그립을 잡는 완전 디테일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립을 잡아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립을 잡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쉽게 그립 영상을 다루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스윙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그립만큼은 제가 조금이라도 바꾸면 여러분들 스윙 자체가 바뀌게 돼요. 머지않아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다뤄볼 건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 영상을 꼭 한 번씩 시청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최대한 쉽게 그것보다 더 쉽게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을 먼저 치고 시작할게요. 측면에서도 네, 이렇게 공 두 개를 쳤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립 레슨을 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로테이션, 손목 돌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공은 왼쪽으로 출발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손목 돌리는 거, 릴리스를 하지 못하고 몸통 회전, 힙턴만 하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다시 공을 두 개 더 쳐볼게요. 어떻게 칠 거냐면 하나는 몸을 잡아놓고 릴리스만 만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몸 회전 없이 헤드만 돌아왔죠.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왼쪽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릴리스를 하지 않고 최대한 힙턴, 몸통 회전만으로 공을 쳐볼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죠. 완전히 몸통 회전만으로 공을 쳤는데 지금 공 어디로 갔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걸 무조건 알고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한 조건 전부 다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릴리스를 많이 하면 공은 왼쪽으로 가고 몸 회전을 많이 하면 공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두 개가 50대 50 같은 비율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당연히 똑바로 가겠죠. 오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쉽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데 릴리스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너무 쉽게 닫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골반이 돌아가요. 몸통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이렇게 끌고 가는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몸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풀어내는 사람들은 공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별개로 두고 오늘은 최대한 기본적인 것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했죠? 헤드를 돌리면 너무 쉽게 다치기 때문에 공은 왼쪽으로 가고 몸을 돌리게 되면 손이 끌고 가지기 때문에 쉽게 닫을 수 없는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공은 똑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립 레슨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그립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왼손 등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손을 많이 감아진 스트롱 그립, 그리고 손을 거의 감아지지 않은 위크 그립, 목표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중간 뉴트럴 그립.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스트롱 그립 그리고 위크 그립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초보자분들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레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연습장에 오면 어떻게 해요? 뭐 똑딱이를 배우면서 몸통 회전을 만들어주고 L2회를 만들면서 릴리스에 대한 기초를 익히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서 공을 치게 되는데 공이 똑바로 가면 상관없는데 사람마다 공 가는 방향이 다 다르겠죠. 누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공을 쳤는데 공이 전부 다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저는 어떤 레슨을 진행을 할까요? 딱 두 가지겠죠.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측면에서 공을 보면 우측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레슨을 진행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초보자분들한테 똑딱이로 어느 정도의 몸통 회전을 만들어 놓고 L2L로 릴리스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이 우측으로 밀렸다는 건 여러분들이 릴리스를 하는 양보다 몸통 회전량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저는 계속 로테이션 연습을 시켰을 건데 오늘은 그립에 대한 주제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공이 우측으로 밀렸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립을 왼손등이 지금처럼 정면을 보게끔 만들 거예요. 우측으로 밀린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립을 쉽게 돌리지 못해서인데 지금처럼 손등을 많이 감아잡게 되면 이 상태에서 힘을 빼볼게요. 어떻게 돼요? 헤드 페이스가 쉽게 닫히죠. 그런데 위크 그립을 잡은 여러분들은 힘을 빼도 다시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상태에서 몸통은 돌아가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가 열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열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립을 지금처럼 많이 감아주시면 몸통이 돌더라도 헤드 페이스가 쉽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몸통 회전량의 비율이 릴리스의 양보다 더 커서 그래요. 즉 끌고 가는 양이 로테이션의 양보다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쳐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똑딱이를 배워서 몸통 회전을 만들어내고 L2L을 배워가지고 공을 똑바로 보냈는데 똑바로 보내다가 갑자기 공이 어떻게? 지금 측면에서 볼게요. 공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 왼쪽으로 가버렸죠. 그럼 어떤 게 문제였던 거예요? 몸통 회전 양보다, 끌고 가는 양보다 지금 로테이션의 양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저는 어떤 걸 레슨을 진행을 해야 되죠? 너무 쉽게 다치기 때문에 다칠 수 없는 포지션, 끌고 가게 만들어야 되죠. 몸통 회전, 힙턴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을 치게 해서 공을 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립으로 오늘은 조절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헤드가 쉽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헤드를 쉽게 다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립을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처럼 스트롱 그립이 아니고 위크 그립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로테이션을 심하게 하려고 해도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과장해서 잡을게요. 스트롱 그립을 제가 굉장히 옆으로 돌려 잡았어요. 지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힘을 빼볼게요. 헤드가 계속 돌아가죠. 그럼 반대로 위크 그립을 심하게 잡을게요. 반대쪽에서 잡았어요. 안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 쉽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리고,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헤드가 너무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공은 우측으로 밀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왼쪽으로 출발하는 당겨지는 샷이 나와 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든 우측으로 밀렸던 사람은 계속 우측으로 밀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 한번 믿고 심하게 스트롱 그립을 강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제 왼쪽 손등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이걸 측면에서 한번 쳐볼게요. 그냥 가볍게 쳐볼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공이 왼쪽으로 갑니다. 지금 왼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갔어요. 우측으로 자꾸 밀리고 우측으로 오비가 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공을 우측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스트롱 그립을 한번 심하게 잡고 공을 쳐보세요. 아마 저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몸통 회전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공은 다 왼쪽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또 뭐가 있겠어요? 공이 왼쪽으로 당겨지는 사람들, 어떤 레슨을 받아도 어떤 스윙을 해도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크 그립 당연히 불편할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안 나와요. 손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살짝만 돌려도 바로 돌아갔는데, 반대쪽으로 많이 잡게 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측면에서 보세요. 그대로 우측으로 쭉 밀려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립을 컨트롤하면서 공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최대한 똑같은 스윙을 만들어내면서 그립만 바꿔서 공을 쳐볼 거예요. 일단 위크 그립을 잡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지금 공 어디로 갔죠? 우측으로 밀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 스윙 그대로 할 거예요. 스윙 안 바꿀 거예요. 그립만 조금 더 감아 잡을 거예요. 지금 공 어디로 갔어요? 저 계속 똑같은 스윙하고 있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다시 위크 그립을 잡고 공을 쳐볼게요. 지금 공을 한번 볼까요? 살짝 우측으로 밀렸죠? 그럼 지금 위크 그립 잡은 것보다 살짝 더 감아 잡아 볼 거예요. 지금 공 어디로 갔어요? 위크 그립보다 더 감아 잡으니까 네, 공이 다시 왼쪽으로 출발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립을 여러분들이 바꿔 잡으면서 공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공을 치는데 왼쪽으로 자꾸 출발하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출발시킬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말 믿고 한번 과감하게 위크 그립을 잡아보세요. 쉽게 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측으로 밀렸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우측으로 다 터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왼손 그립을 강하게 움켜잡아서 공을 한번 쳐보세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그립, 기본 그립이 아니고 왼손을 더 감아잡는 스트롱 그립에 가깝습니다. 저는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서 어떤 식의 셋업이 만들어지냐면, 지금처럼 손이 헤드보다 많이 앞에 있는 핸드포워드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스트롱 그립을 잡는 분들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 아니면 힘을 빼게 되면 무조건 헤드 페이스가 지금처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제대로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트롱 그립 잡는 사람들은 핸드포워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스트롱 그립을 잡고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손 위치가 여기 있었죠. 헤드 페이서가 스퀘어고, 전 다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힙턴을 제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 즉 끌고 오는 동작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원래 위치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힙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스트롱 그립을 잡아버리기 시작하면
끌고 오는 동작 없이 그냥 헤드 페이스가 닫혀버리게 돼요. 이렇게 닫히면 뭐 안 좋은 동작들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배치기로 다시 헤드 페이스를 펼 수도 있고 릴리스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스트롱 그립을 잡아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프로님 저는 위크 그립을 잡고 뭐 7번 아이언으로 150m 딱딱 잘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추어분이 150m를 보내면 굉장히 멀리 보내는 거예요. 150m를 보내면서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다? 그대로 쳐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스트롱 그립 레슨을 하잖아요. 거리 100%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나요. 대신에 단점이 뭐겠어요? 여태까지 쳐왔던 힙턴 양이랑 릴리스 양이랑 이제 바뀌어버렸으니까 달라져버렸으니까 스트롱 그립을 잡는 만큼 힙턴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을 오랫동안 치면서 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립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몸 회전 없이 지금처럼 손목만 사용해서 릴리스를 만들면 공은 지금처럼 왼쪽으로 출발하고 릴리스 없이 몸통 회전만 극대화해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은 지금처럼 우측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저는 레슨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공이 지금처럼 우측으로 밀리는 사람들은 릴리스하는 양보다 몸통 회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50대 50 딱딱 맞아서 공이 똑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몸통 회전 양만 너무 많아서 공이 우측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꾸 로테이션 연습을 시키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그립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헤드 페이스를 쉽게 릴리스를 하지 못하고 닿지 못해서 자꾸 우측으로 보낼 거면 왼쪽으로 쉽게 다칠 수밖에 없는 포지션 스트롱 그립 지금처럼 왼손 그립을 강하게 감아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면 어느 정도 공이 똑바로 갈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공이 왼쪽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로테이션 양이 몸통이 회전하는 양보다 비율이 훨씬 커서 그래요. 반반 딱딱 맞아야 똑바로 갈 텐데 돌리는 양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시키겠어요? 원래는 힙턴, 뭐 지면 발력이든 왼쪽 골반을 뒤로 빼든 몸통 회전량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텐데 오늘은 그립 레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신경 써야 돼요? 왼쪽으로 잡고 가는 사람들은 그립 자체를 반대로 이렇게 위크 그립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어서 공은 우측으로 밀리거나 혹은 똑바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그립에 대한 디테일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 이유가 어떤 그립을 잡아서 그런지 혹은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립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는지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 번 반복 시청해서 보신다면 조만간 올릴 그립 영상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